100만 주면은 어? 야, 아이거든? 그래도 명색이 경림이 사촌 오빠 아니야. 그럼 이번 기회 확실하게 잘 보여둬야지. 됐어. 뭐 잘 보이긴 그냥 편안하게 대하면 되는 거지 뭐. 야, 그게 무슨 소리야. 나중에 처남 될 사람한테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. 어? 밥도 사드리고 술도 사드리면서 점수를 따야 나중에 편한 거야. 나중에 너 반대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? 야, 무슨 소리야 그게. 그 형이 인성이한테 고맙다고 그래야지. 인성이가 경림이 구제해 준 건데. 자,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인성아, 네가 야참으로 통닭 하나만 쏘는 거야. 야, 아무튼 넌 인간 승리야. 넌 정말 이럴 때까지 한 턱을 쏘라 그러냐? 근데 얘 뭐야? 왜 자꾸 됐어. 야, 내 돌돌이. 아, 내 돌돌이. 그래, 난 구차하게 하면서까지 잡고 싶은 생각 없어. 어휴, 세게 나오는. 센데? 아, 어? 좀 센. 아, 여보세요? 어, 형 이쪽으로 앉으세요. 그래, 안 드세요? 제가 야참으로 통닭을 준비하려고 그러거든요? 예? 통닭 먹으러 가자. 어? 통닭. 무슨 빨래가 이렇게 많아요? 야, 놀면 뭐하냐? 어? 세탁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, 세탁 아르바이트. 세탁 아르바이트요? 예. 잠깐만. 네? 저거 내 팬티인데? 어? 야, 그래. 이거 구석에 좀 처박아놓지 말고 좀 빨아서 좀 입어. 어? 야, 세탁비 내야지. 어? 민우 15,000원. 동근이, 아니, 영준이 20,000원. 동근이 넌 따따블이다. 40,000원. 아니, 왜 나만 더 비싸요? 야, 너 니 빨래 빨다 내 팔 빠지는 줄 알았어. 어? 건더기가 왜 이렇게 많어? 건더기가. 어? 너 도대체 얼마에 한 번씩 빨아주는 거야? 한 달인가? 두 달. 아, 그 물도 아까운데. 자주 빨아주면 뭐 합니까? 야, 그 니 정신 상태는 좋은데 말이야. 어? 좀 너무 심한 거 같아. 응. 빨리 세탁해 줘. 세탁해 줘. 형. 저 이것도 그 세탁해 주세요. 뭐? 야, 깨끗하잖아. 아니, 그 어저께 잠깐 입었던 옷이거든요. 세탁 좀 해 주세요. 뭐? 야, 잠깐 입은 걸 빤단 말이야? 야, 이 열흘은 더 입을 수 있겠네. 그냥 입어. 어? 참, 사내 자식이 갈끔 떨리는. 아유. 빠는 게 아니고 드라이. 야, 라면이나 먹자니까 왜 이렇게 비싼 데로 왔어? 아, 괜찮아요. 저 인생이가 싼 데서요. 어? 네가 왜 싸? 아, 그게 말이죠. 그 제가 가죽 옷을 입었을 때 쏘는 버릇이 있거든요. 비싼 거 갖지 마세요. 인성이가 그런 버릇이. 형 뭐 드실래요? 역시 인성이는 나 사나이답게 통이 크단 말이야. 이런 인성을 만난 자파는 얼마나 복받은 거야. 그렇지? 그런 의미에서 나 돈가스랑 스파게티랑 다 먹는다. 그 먹어. 아, 형도 그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드세요. 통이 크다니까. 우리는 오빠 인성이랑 같이 점심 먹고 왔다면서? 맛있게 먹었어? 경림아, 인성이라네 진짜 안 되겠다. 왜? 아니 무슨 애가 돈 씀씀이가 그렇게 예뻐? 어? 지가 무슨 기생오라비야? 옷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고. 가죽 옷을 입었을 때는 제가 쏘는 거예요. 완전히 집안 가버린 거야. 안 돼. 아유, 오빠 그거는 안 돼. 처음부터 내가 알아봤어. 어? 그러네. 조인성. 그러네. 절대 우리 집에 들을 수 없어. 너랑은 절대로 어울리잖아. 절대. 오빠가 인성이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? 그래, 인성이가 나 돈 보고 좋아하는 거래잖아. 너무해요. 인성 오빠가 언니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. 그럼 알지.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말해도 안 믿는데 어떡해.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야, 솔직히 인성이가 너 좋아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잖아. 근데 뭘 못 믿겠다. 하기는 나도 못 믿겠다. 진짜 인성이가 하고 마는 여자를 놔두고 왜 너를 좋아하니? 왜? 언니,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서 잘 말해볼게. 그래. 우리한테 맡겨. 정말? 못 뭐. 믿겠다, 진짜. 야, 잘하고 와야 돼.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. 어, 무슨 얘기? 저 인성이가... 응. 아니, 그 뭐예요? 어, 아까 간식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수지침 좀 놓는 거야. 우와, 이런 것도 할 줄 아세요? 아이, 그럼. 병원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.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 집안에서는 이걸로 병 다 고친다니까. 진짜요? 그래. 오, 신기하다. 아, 그럼 저 요즘 허리가 아픈데 이것도 고칠 수 있어요? 아, 저는요, 요즘 자주 머리가 아픈데요. 그것도 고칠 수 있어요? 아, 그럼. 저 수지침 좀 놔주세요. 저도요.